이것이 스타필드다. 희망편. 뉴 아틀란티스트. 멋진 우주선. 도시 철도. 나 애완동물 동료. 지상 탈 것. 근데 있잖아요. 이거 번역이 안 돼가지고 뭐 꿍시렁 뭐 말이 많았는데 정말 재미나게도 그 왜 우리나라가 일본어랑 좀 유사성이 있잖아요. 그 앞뒤 문장 바뀌는 것도 똑같고. 그래서 일본어 번역을 한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AI를 돌려서 번역을 한 거야. 근데 영어를 기계 번역시키는 것보다 일어를 기계 번역시키니까 워낙 퀄리티가 좋대. 뭐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그럴 수 있어도. 그래서 이런 짤방이 지금 돌고 있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열심히 번역을 한 거를 우리가 이 DeepL이라고 있거든요. 그 한마디로 AI 번역기예요. 저거를 이용해서 딸깍 한 번으로 한 번에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한글 패치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물론 검수는 해야겠지만 정말 괜찮대. 아니 이런 게 있대요. 한국어는 없는데 아이템에 짜파구리가 있어. 보여요? 이 짜파구리야. A savior noodle dish server with the steak often enjoy as a snack and considerably a comfort food 해가지고 한국어 지원을 안 하는데 짜파구리는 있는. 대체 이게 뭘까요? 토드 하워드님. 기생충 봐서 책끝 짜파구리는 알아도 한 편은 안 해줄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You and that kind of in the middle of some... 한국어를 하는 NPC도 있다. 근데 한국어는 지원 안 해줌. 이게 스타필드 게임 화면인데요. 엘리베이터 들어가는 거예요. 사이버펑크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AI가 그다지 똑똑하지 않다고 하더라고. 아니 지금 주인공이 여기 있는데 어딜 가는 거야 쟤는 마지막에? 쟤는 주먹 치러 오는 거야? 저 조깅하세요 옆에서? NPC가 뭐야? 아니 지금 총질하는 거 안 보이세요? 치면 저 도망가는 게 지금 뭐 조깅이야 뭐야 지금? 아니 옆에서 지나가는 거 뭐냐? 용감한 심의상이야? 왜 달리는 거야 저게? 나는 예상을 했었어. 스타필드, 그러니까 베데스다 팬분이랑 제가 얘기하는 게 있는데 3개월 전 영상입니다. 산주님, 스타필드에 쓰이는 엔진은 기존 엔진을 대폭 개조한 크리에이션 엔진 2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쓰는 자체 개발 엔진이긴 한데 베데스다식 오픈월드 게임을 개발할 때는 타 엔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안전성과 개발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물체에 물리 엔진을 적용하거나 모든 NPC에게 각자의 스케줄을 주는 기능 등등. 물론 삼진민도 다 알면서 웃자고 하는 소리겠지만 베데스다 얼리얼 왜 안 씀? 소리 몇 년간 들어온 베데스다 팬보이로서 한마디 접근합니다. 네, 여기다 3개월 전에 쓴 댓글입니다. 크리에이션 엔진 2가 정확히 차세대 엔진인지 난 못 믿음. 히오스 2.0처럼 말만 그냥 이해수도? 그리고 폴아웃 76 골드 에디션 10만원에 예고했다가 며칠도 안 되면서 반값 했다가 나중에 무료로 한번 풀었거든요. 잠깐이지만. 그때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리언 엔진을 쓰라는 게 아니고 저도 베데스다 팬입니다. 제가 까지만 팬입니다. 쓰라는 게 아니고 버그 좀 고치고 최적화 좀 하라고 했는데 저 버그 방금 그 시체 날아가는 거 아까 봤잖아. 그래서 언제적 엔진을 그래픽만 좀 바꿔서 좋게 해서 계속 낼 거냐. 재탕하니까 그게 열받는다 라고 하니까 이제 좀 말이 또 길어졌는데 폴아웃 76 개발팀은 기존 베데스다 개발팀과는 별개의 팀인 점도 있대. 폴아웃 76은 그래서 좀 아픈 손가락이다 건들지 마라 얘기하셨는데 아무튼 이랬었는데 예 아무튼 뭐 아무튼 깁니다. 다는 이제 예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더 있어요. 아 근데 이분이 뭐 틀린 말 하는 건 아니야. 제가 했던 비판들이 전부 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결국에 지금 나온 거 보니까 그렇다고 스타필드가 재미없는 게임이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 말은 그 기존의 그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서 새로운 엔진으로다가 뉴 게임을 딱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데스다 그 맛 근데 우주 버전인 거야 그냥. 아니, 이분을 너무 그 욕은 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같은 베데스다 팬으로서 이 팬분을 욕하려고 내가 보여주는 건 아니고요. 외국 유튜버들한테 스타필드 많이 까이던데 AI가 너무 멍청하대. 1년 전에 이런 댓글을 쓰신 분이 있네요. 뭐 저기 미래에서 오셨나요? 이걸 어떻게 알았지? 이제 스타필드는 곧 초기 노맨즈 스카이 꼴이 납니다. 와 이거 예언자들이 아주 많네. 스타필드 예상 2개월 전에 정비사 자 이제 몇 가지만 건드려주면 네 우주선이 되는 거라고
한참 기다려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뭐 직접 건드려야 하나 한참 우주선 주변 돌아다니다 별짓 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냥 그 대사 후에 우주선이 열려야 하는 건데 버그 걸려서 안 열리는 거래. 스타필드 너무 잘하는 거 아니냐고. 어? 그냥 개발자 하세요. 아, 스타필드는 어차피 이제 그 모드들이 나오면은 흥한다. 그 모드라고 하면은 이제 좀 이쁘장하게 여자들이 나온다거나 뭐 그런 거. 그래요. 뭐 그거는 그건 별개고. 아니 꼭 내가 스타필드 까면 하는 말. 모드 나오면 극겐댐. 나도 내 얼굴 이런데 나도 성형하고 어? 뭐 지방 흡입술 하고 하면은 잘생겨져. 그거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깠지만 저도 베데스다에 돈을 굉장히 많이 쓴 팬입니다. 팬이 아니면 이런 말 못해 사실은.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증거 하나 첨부합니다. 내 갤럭시 워치도 지금 스타필드로 해놨습니다. 흑수저 버전. 흑버전. 흑버전은 스타필드 한정판이라고 이게. 원래 볼트보이였는데 스타필드 나와서 바꿨어 그걸로. 폴아웃에서 스타필드를 바꿨다고 그렇게 좋아한다고 내가. 어? 용과 같이 모딩 근황. 잠깐 이상한 게 있었는데? 제가 뭐가 이상했는데? 저 뭐냐? 저 원래 있는 기술이야 저게? 나처럼 책에다가 가끔씩 뽀뽀하는 사람이 있음? 나 잘 가르쳐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책이 냄새가 좋긴 하죠. 나무 냄새. 교수님한테는 왜 안 해? 교수님한테는 했다가는 대학원생이 될 수 있으니까? 아모드 코어, 커마, 에너지 소위 효율 등급 1 등급 LG. 야 저기 어디 이 세계 LG는 이러지 않을까? 삼성이랑 애플은 아닌데 LG는 왠지 이런 거 만들 것 같다니까? 뭔가? 그리고 소비율 1등급 있으니까 뭔가 개 혜자 같아 보여. 너무 웃기네 LG 일렉트로닉스. 원래 가전은 무조건 하얀색이거든. 하얀색 가전은 어디다? LG다. 무거운 짐이나 장바구니나 양손이 무겁게 들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입구 번호 누르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경비실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알아서 입구 문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전에 계셨던 경비 아저씨는 알아서 문도 열어주시고 하시던데 이번 경비 아저씨들께서는 그런 센스가 없으시네요. 안타깝습니다. 처리 결과 경비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제가 왕의 DNA를 가지고 있어서 문을 좀 누가 열어줘야지 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번에 있던 경비원이 너무 호의를 베푸셨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의를 감사합니다 하는데 왕의 DNA를 가지신 분은 호의를 나중 가면 둘린 줄 알아요. 그래서 안 된다. 야 이거 진짜 아니지? 아, 농담하지 마. 벌써 이게 나왔다고? 아니 뭐 뭘? 아 no! 아! 요즘 핫하긴 해. 제발 내 머릿속에서 나. 아니 너무 블랙. Thank you, sir. Thank you.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일찍 주면 안 되니? 스키비리 봄봄봄 기스. 스키리 스키비리 때 밥밥밥밥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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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따라하는 것 같은데. 내가 틱톡커가 돼버렸어요. 이런 안 되겠다. 진짜 안 되겠다. 어선 더. When you need more bullets. 메이크 웨이 폰스. 아스텔라 베이비. 아니 너 뭐 볼래? 아 개빡치네. 더 드아. 네, 한 번에 치려다가 그냥 스마트폰이 그대로 부르게 됐었다. 아 누군가 했네. 봉인 풀리고 있다. 얼음 뽀갈랐어. 동아리가 없는 한국인들이 보는 슬램덩. 일본인이 볼 때는 웃기겠다 그죠? 생각해보니까 한국 학교는 동아리 활동이 없어? 방과 후에 뭐해? 빠찡코?
22시까지 학원에서 공부. 스포츠는 일부 체육 엘리트 학교에서만 한다. 중학교 1학년 때는 좀 놀아도 되는 거 아닌가 들기도 하면서, 그렇다고 이제 무한 경쟁인데 그냥 놀라고 하기도 그렇고 참 답답하더라고요. 예. 체육시키면 부모님들 항의 전화 온대요. 모르겠어. 이게 일본이 부러운 점이 그거야. 이렇게 동아리 활동 되게 은근히 디테일하게 있잖아. 그리고 얘네들은 그 학교에 수영장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수영도 배우고 활동 같은 게 많아서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뭐 애니메이션에서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일본 애니메이션 보면 학생들끼리 무슨 뭐 하잖아. 그 뭐 축제? 교실에서 뭐 만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 해가지고 사람들도 와가지고 막 뭐 하고 뭐 어? 그런 거 괜찮은 것 같거든. 그런 활동들. 우리나라엔 그런 게 없지. 카인 액션 무비, 카인 호러 무비. 총을 1000대를 맞아도 움직이는데, 호러 무비에서는 애초에 시동이 안 걸리는데 되게 멀쩡해 보이는데, 컴온 컴온 브롱브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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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켜져 브롱브롱 시동 딱 걸리면 됐다 가자 하는데 뒤에서 누가 잡아 뻑. 지금 저 따라다니면서 저거 가져가는 거야? 어? 여 친구 뭐 먹고 있는 거야? 고3의 사기암 진단. 방사선 치료하며 EBS로 서울대 합격. 기사님, 아니 이런 분도 있겠죠. 근데 이런 거 기사로 쓰면요, 전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다 이거 스크랩 해가지고 그 딸 아들한테 카톡 보내가지고 이거 야 이런 애도 한대 EBS로 이러면 이런 어? 아 이러면 진짜 힘들다고. 어? 네, 근데 그건 별개고 정말 이분 대단하네요. 아, 개웃기네. 핑을 찍는 거구나, 계속. 어, 이거 어디 들어가니? 이분이 한마디로 커플 메이커네요. 커플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좀 더러운 얘기입니다. 푸푸를 좋아해서 노래하지 않으면 푸푸하는 행위를 아프다 생각하고 혐오해서 푸푸를 안 싸서 아동 변비 심각하다. 똥똥똥 히히똥 하면서 푸푸 박물관 가서 푸푸는 이렇게 싸는 거다 보고 와서 즐겁게 해야지 관련 문제를 즐겁게 해결할 수 있대. 너무 혐오하면 더러운 거니까 내 몸에서 저게 나온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냐, 그죠? 그러면 안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러나 우리 딸이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콩이가 응가를 해놨는데, 어? 우와, 어디서 갑자기 굴러온 진흙이지? 와, 어? 만지작? 아니, 먹은 건 아니고, 에, 그냥 죽어서, 와, 이거 자르, 어, 토이다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놀았던 우리 와이프가 아주 그냥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어, 그 부사관 분이 저걸 진짜로 하고 댕겼나봐요. 그 핸드폰에, 갤럭시에. 그랬더니 원사님이랑 담당관님이 좋아하셨대. 야, 너 참군인이다 너. 어? 야, 이 보기도 편하고 얼마나 좋아. 호감일 것 같긴 해. 어, 걔 인싸 되겠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저기 뒤에 약간 그 폰트 보이죠? 저거 디테일이거든요. 저게 저 뒤에 살짝 보이는 거 있잖아. 표정이 귀엽죠, 고양이가. 고양이가 만지고 있으니까 넌 하지 마 이씨. 오랜만에 만나는 거래도 한잔 한잔인데 어떡해. 마시라고 해. 마시라고. 근데 취하지는 마. 취하면 뭐 어때서 간만에 보는 건데. 아니 저때는 내가 아 네 맥주 좀만 마시겠대요. 아이고 술을 너무 마셨네. 아이고 술은 적당히 마셔야 됩니다. 네. 저게 뭡니까? 아바타래. 에어키트? 저게
오히려 움직이면 더 들어가 자기한테. 맞아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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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저게 욕심부리면 더 그래. 못생긴 차 화이트 멀티플라 이거 저번에 봤던 것 같아. 근데 안에도 못생겼어. 아니 뭐야 이게? 이건 봤거든 저번에. 요거 밖에 생긴 거? 근데 이건 뭐야 대체? 아니 에어컨 이거 뭐야 이거 여기 사람 얼굴이야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쉣이잖아 쉣. 감성이 중요하긴 하네. 이건 너무 주의. 아 여기 이것만 이것만 건너면 게임 끝나는 건데 맨 앞에서 죽었네. 이런. 설마 이걸 못 넣어? 야 이거 뭐 토토 어디 건 거 아니야 이거? 어? 이거 뭐 주작을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이 사람 진짜 락커룸 들어가면 어떡해? 거기서 뭔 말을 들을까? 세상에 저 왜 저럴대? 경기 중 난입하고도 안 걸리기? 등번호가 없는데 이 사람? 저거 어떻게 해? 걸 넣는 걸로 해? 걸 안 넣는 걸로 해? 뭐야 이거? 시원하게 먹으려고 냉동고에 잠시 넣은 걸 까먹었을 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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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터져 있을 때도 있어. 그리고 이제 한번 얼리면 또 맛이 없어져요. 몇 번 못 기다려가지고. 영화 관람 인증하는 할리우드 배우들. 오펜하이머 밥이 봤어. 표정 왜 저래 근데 혼자만. 다들 신나하고 있는데 표정이 좋지 않아. 설명을 잠깐 해드리자면은 네. 저렇게 불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다 치킨으로 변해요. All hatch girls, but if she buries them in the cold sand, they all hatch boys. 아 그래? That's why we say dudes are cool and chicks are totally hot. 어 신기하다. 그 거북이가 알을 100개를 낳는데 따뜻한 흙에다가 알을 묻으면은 무조건 여자애가 태어나고 시원한 모래에다가 알을 심으면은 무조건 남자애가 태어난대. 신기하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럼 우리 인간도 나중에 내가 남자애 여자애 낳고 싶으면 정할 수 있는 건가?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재밌네. 미지근하면 아 또 이제 온도로 다 나누는 거야? 아, 42도. 저는 쿨하지도 않고 핫하지도 않아요. 저는 미지근해요. 알겠습니다. 그만하세요. Get actually help and therapy. It is what it is. Man. 그러니까 정신과 그 상담을 받는 게 이제 파란 약인데 what it is what it is 이게 뭔 이게 영어로는 알겠는데 해석을 하자면은 뭐 세상이 그렇지 뭐 세상 만사가 뭐 그렇지 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느낌인데 아무튼 남자는 좀 그런 게 있다 뭐 그런 건가? 그래야 다 그런겨. 그냥 까라면 까 이제 이거야. 남자도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사는 게 좀 더 상담자스럽긴 한데요. 나는 그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많으면 좋겠어. 그 미국인들 영화 보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강당 같은 데서 무슨 뭐 그 술 알코올릭 사람들 모여서 알코올 상담 이렇게 어? 술 끊은 사람들끼리 얘기하고 이제 혼자서 그냥 감내하기엔 힘드니까 다 같이 모여서 그 서로 이렇게 힘을 내는 그런 게 보기 좋더라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으면 좋겠어. 한 남자 아니 제 말은 혼자서 감당할 수 있으면 좋은데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을 때 그런 방법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다 한 남자라고 그냥 얘기하지 말고. 슈퍼 겁쟁이 클럽? 아니 필요할 수도 있다니까. 상남자 특 그냥 맥주 마시고 그냥 담배로 그냥 문제를 해결함? 그거 말고도 이렇게 말로 해결할 수 있거든. 밈 중독도 치료 가능한가요? 네. 맨날 제 영상만 틀으세요 그냥. 웃긴 거 또 있대. 거북목 진단 받으러 정형외과 가서 저 거북목인가요? 해야 되는데 제 개 진지하게 선생님 저 거북인가요? 거북이는 아니시고 거북목을 맞으세요.
라고 하셨대. 혹시 쿨 터틀인가요? 웜 터틀인가요? 우연히 남동생이 카톡을 본 누나. 야, 네 누나랑 친하냐? 네 여장대회 때 입는 거 누나한테 빌리면 안 되냐? 여장대회는 또 뭐고? 내 답장이 누나 돼지. 와우, 그럼 어쩌지? 이제 어른들도 싫어하는 밥, 그것은 콩밥이다. 왜냐? 콩밥을 싫어하는 애들이 어른이 됐으니까. 우리 이제 어른이니까 어른이 싫어하는 밥임. 그 제가 요즘에 피식대학이라는 유튜브 채널 많이 보는데 거기서 손석구 씨가 나와서 인터뷰한 거 있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 나도 공감이 됐어. My body 40래. 내 몸은 40대인데 내 머리는 아직 20대래.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 옛날 레인보우 식스 할 때 그 20살 초반 때랑 지금이랑 사실 그렇게 큰 거 크게 뭐 막 정신적으로 성숙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 내 생각에? 근데 몸만 늙었어.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굉장히 공감이 가던 인터뷰더라고. 콩을 굳이 밥에 넣을 필요는 없잖아. 제가 그렇게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해봤는데요. 돌아오는 대답은 너 애새끼민이니? 이래가지고 딸이 콩 싫어하면은 어떻게 할 거야? 저에게 남은 선택지는 조용히 먹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 근데 흰밥이 진짜 안 좋대. 그냥 콩은 두부로 만들어 먹자고. 그래. 근데 나도 솔직히 콩 굳이 밥이랑 같이 이렇게 먹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맞아. 라고 애기가 얘기하네요. 지금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 아무도 아예 콩밥 그냥 나오면 먹으면 되지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긁혀가지고 아니 꼭 밥에 콩을 넣어야 되나 이런 사람밖에 없어. 청자 중에 단 한 명도 아니 콩밥이 그렇게 싫나? 아무도 안 하고 아니 꼭 밥에 콩을 넣어야 됨? 다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저게 아직 학생 아니잖아요. 이제 다 좀 나이 컸잖아. 근데 너 이 콩밥을 보니까 다들 이모셔널 데미지가 와가지고 한마디씩 하시네요. 개웃기네. 알겠어요. 여러분이 콩밥을 싫어하는 100가지 이유 지금 잘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른이야. 그래 싫어할 수도 있지. 그 어른도 싫어할 수 있지. 이제 그만 긁히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게 필요한 것 같아. 아까 어디 갔어? It is what it is. 아니면은 뭐 빨간 양 아니면 이거 파란색 양 먹을래요? 콩밥 싫어하는 모임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세요. 정신에 타격을 많이 받은 것 같으니까. 오 마이 갓 영어 사용자들이요. In Korean, sar mean to die, lang mean together, and hae mean to be or to exist. So 사랑해 not only mean I love you, but also mean let's be together until we die. 되게 재밌는 해석이네. 사는 죽다, 랑은 함께, 해는 있다, 존재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랑에는 사랑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함께하자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뭔 개소리야. 저런 시각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 밑에 스니가 설렌다고 해서 설레는 거 가져왔대. 대학에는 왜 일진 없냐. 담당 그 티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남자는 커서도 애다. 저 뒤에 사람이야 이거. 사람이에요? TV 같아. 뭐야? 뭐 하는 거야? 뭐 하세요, 세 분? 뭐 하는 게? 아, 솜사탕이구나, 솜사탕. 뺏어 먹으려고. 아니, 이게 뺏어 먹다가 이제 싫다고 했는데 확 빵이 쳐가지고 가운데 아버님인가? 저분들도 콩밥은 싫어할 듯. 미국 네바다주 고농축 리튬 매장지 찾았다. 전기차 배터리 업계 주목. 아, 방장 상임해. 빨강 사기 아니야? 어? 아니, 현재까지 밝혀진 리튬보다 농도 두 배 높은. 부동산 너무 잘못 갔어 우리. 아니, 아씨, 빨강 사기면 말도 안 되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거야. 이런 데서 시작하는 거야. 산면이 바다 위에는 이렇게 산 있고 막 이런 데서 어떻게 네. 프리킬 이지랄. 역시 팀포. 와우, 진짜 개빨라
간호사가 알려주는 응급실 영순이 용팁. 심장을 멈춰본다. 1순위로 봐드림. 없는 자리로 만들어드림. 심장을 멈춰보래요. VIP 서비스 삽가능. 다대일 간호사 치료 가능. 내 졸 중이다. 세상에 없는 속도로 CT, MRI 찍어드리고 1번에 준할 정도로 빠르게 자리 배정해드림. 아무리 임포턴트 VIP가 와도 뇌졸중이나 심장 멈추면은 그냥 1등이래. 응급실 꿀팁. 급하면 심장을 멈춰보자. 여친이랑 제주도 가려고 예약했다가 헤어져서 지금 혼자 와있는다. 제주 가기 전에 헤어진 거야? 그 이루 말할 수 없겠네요. 헤아릴 수 없는 감정일 것 같습니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아, 애구나. 피가 웨콘. 피가 웨콘. 레스코트도 찐바리. 레스코트도 찐바리. 아스트라 비스타 베이비. Now that's a weapon. I need more bullets. I need more bullets. 디스코드 아규먼트래. 그 VR채 무슨 역이더라? 해화역인가? 아무튼 그게 떠오르네요.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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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들어갔어 근데 어떻게 언제 들어갔어? 아 이걸 부수자마자 들어가네. 봐봐요. 거기서 놀면 안 돼. 고양이. 귀여워. 캣틸이야? 그러네. 캣틸이네. 어? 애기들도 과자가 뭔지 알아요. 되게 뿌시락 소리에 되게 민감해. 오늘 밤 우리 집에 부모님 안 계셔. 나. FTL이네. Faster than light. 빛보다 빠르게 도착. 이게 플래시지. 이거 봐 이거 봐. 1890년, 1936년 집사들 생각은 시대를 초월해 다 똑같구나. 존내 멋있네. 발 기린이 고양이. 2971년의 과학자들이 이게 대체 뭔 소리인지 왜 만들었는지 알아내려 할 때. 틱톡에 이런 효과음이 있나봐요. 저게 뭡니까 이게? 마크에서 친구를 도와주려다 생긴 참사. 들으면 안 되지. 들으면은 화석된 거 아님? 시간이 흐른 데바데 라이크 게임 트. 뭐야 이게? 뭐야? 데바데 게임 맞아 이거? 데바데가 아니에요? 데바데인데? 데바데 라이크가 아니고 데바데잖아. 뭐하는 거야? 뭐드예요?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착한 놈이야? 지금 어? 괴롭히지 마! 어? 지금 괴롭힌다고 있는데? 화염 방사기 추가돼가지고 화염 방사기 4대랑 플래시 라이트로 눈뽕하고 있는 거야? 탈출을 하라고 해 탈출! 탈출 안 하고 죽이고 있네? 지구 멸망하기 전 인터넷 모습. 네이버. 네이버는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합니다. BBC. 스페이스X가 운석의 경로를 바꾸는데 실패. 범죄율 863% 증가. 일론 머스크 더 엔드. 유튜브. 유튜브는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합니다. 다음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합니다. 뉴스에 보이는 소식들. 어차피 마지막인데 호캉스. 콜드플레이 팬들과 마지막 공연 정상적 진행. 이제 첫 정규인데 아이돌 그룹 생방송 중 눈물. 휴가 복귀 안 하겠습니다. 집계된 탈영병 150여 명. 학교 가야 되나요? Let's build from here. GitHub. Goodbye world. Hello world가 아니고 Goodbye world. 룩업인가? 그 영화 재밌게 봤는데 그런 느낌이네. 구글. Dear the Earth. 친애하는 지구여 잘 가라. 궁금한데 음지는 없나요? 입으세요. 정사각형 이불 절대 사지 마세요. 우리 나쁘면 매일 밤 저처럼 피자도 돌려야 됩니다. 그림 개웃기네. 크레이지 룰렛 타임. 빡치는 점. 여기가 아닌 것 같아서 돌렸어. 근데 아닌 거야. 아깝게 맞아서 다시 돌려. 아 이게 맞았어? 왜 이렇게 짧지? 이런 느낌. 아모드 코어 커마.
아우 강해 보여. 와우. 아이고. 아재요. 이런 뭐 하세요? 여섯 명이 6만 원으로 오메카세. 니네 분식집 코스 요리 먹어봤냐? 할머니가 하는 분식집 와서 여섯 명 와서 저희 6만 원 낼 테니까 알아서 내주세요 하니까 뭐가 계속 나온대. 아직도 나온대. 이거거든. 오마카세 지린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바.